네,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10만이래서. 10만.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 끄면 되나요? 네. 네. 야, 근데 이제 내 생애에도 이런 게 있구나. 제가 되게 심심한 삶을 살았는데 좀 피곤하고. 근데 오늘은 좀 기쁜 날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언박싱? 그냥 열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지금 열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뭐 이게 와서 제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유튜브라고 써있네요. 그래서 제 이름으로 왔고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렇게 생겼구나. 첫 번째 뭐 명함 같은 게 들었네요. 축하한다. 이 마일스톤 서브스크라이버를 유지한 거를 축하한다. 우리는 당신의 이 성과를 알게 되고 또 익셉션, 그러니까 예외적인 성공을 이룬 거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한다. 릭이라는 사람이 보냈나 봐요. 네. 그래서 유튜브 회사에서 보냈네요. 아, 당신의 첫 번째 구독자를 기억하십니까? 100번째는요? 1000번째는요? 하고 영어로 써 있네요. 그래서, 10만 번째 구독자를 이제 알게 돼서, 아마 점점점 늘어나고 좋아질 거다. 아, 이걸 이제 마음에 삼으라는 것 같아요. 네. 야, 생각보다 되게 크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나는 한 올해, 원래 저희가 2024년 2월에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올해 3만이 목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생각보다 많이들 사랑해주셔서 이 패를 이렇게 금방 받을지는 몰랐습니다. 한 4개월 만에 받은 거죠? 4개월 만에 받아서 저도 깜짝 놀랐고요. 아, 이거 비닐을 뜯어볼게요. 아, 이거 생각보다 멋지구나. 이거 다음엔 뭐예요, 근데? 이거 다음 골드입니다, 이제. 100만이면? 네, 100만 골드. 우리 김복준 의원님은 100만 타셨어요? 아직? 야, 이거 100만이려면 뭐 침착맨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슈카월드. 야, 근데 너무 그 뜻깊은 게 10만이라는 숫자가 되게 저는 이게 힘들 거라 생각했는데, 왜냐면 제가 전공한 것도 되게 마이너리티고, 또, 이게 뭐, 좀 아무래도 내용이 조금은 뭐라 그럴까, 좀 진중한 면이 있어서, 저도 이제 유튜브 볼 때 재밌는 거 많이 보거든요. 가끔 보면. 그래서, 이렇게 좀 진지하게 얘기하면 많이들 보실까 그랬는데, 역시 한국은 되게 수준이 높은 분들이 많아서, 10만 이렇게 빨리 달성해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를 집안의 갑으로 잘 모셔놓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잠시만 들어도 돼? 교수님, 성함 적힌 거를 잠깐만 찍겠습니다. 100만은 골드예요? 네. 그 다음은 골드. 그러면 플래티넘인가요? 네. 야, 근데 이제 내 생애에도 이런 게 있구나. 제가 되게 심심한 삶을 살았는데 좀 피곤하고. 근데 오늘은 좀 기쁜 날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교수님,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10만이래서. 10만.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 끄면 되나요?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곰돌이가 아주 초콜릿 시트 위에서 아주 푹 자고 있는데요. 부러운데요. 예. 아유, 이거 잘 먹을게요. 이따 같이 먹읍시다. 네. 네. 요즘 가지고 대구로.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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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버 버튼.
요거트는 가져가시면 안 되잖아요. 아, 실버튼 가져가셔야지. 어, 여기 뒤에 녹화할 때마다 좀 들고. 아니, 사모님께 드리, 없어도 돼. 아. 사모님께 드린다고 하는데, 너 왜 그래? 아니, 아. 아니, 뒤에 이제 녹화할 때마다 세워놔야지. 지금 교수님, 저 지금 사모님한테 보여드리려고 지금 네. 기다리고 계셔야지. 집에서 애타게 기다려요. 좀 이따 반납할게요. 변화가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이 가끔 뜨나 봐요. 알고리즘이 이렇게 뜨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 유튜브 하신다. 유튜브 하네. 뭐 이런 다양한 반응이 있고 뭐 이제 안 좋게 본 분은 시간이 남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좋게 보신 분들은 열심히 산다. 뭐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어서 저는 뭐 이렇게 알아봐 주는 거 주변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아주 오랜만에 친구들이 이제 카톡이나 아니면 이제 문자로 잘 살고 있는 거 확인했다. 뭐 가끔씩 TV에서 보지만 또 유튜브는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확인해주고 연락해주는 친구들이 늘었다는 거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건 일단은 시간이 좀 뺏겨요. 은근히.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투자를 하고 사실 더 잘 만들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제가 이제 전업 유튜브가 아니라서, 유튜버가 아니라서, 뭐, 침착맨이나 슈카월드, 제가 주로 보는 그 두 분처럼 이제, 원래 또 능력도 뛰어나지만 그런 분들은, 근데 이제 좀 전력해서 해갖고, 막 이렇게, 이제, 피디님이랑 되게 서포팅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거를 좀 막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본업이 중요한데, 본업을 못하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제, 부업 유튜버로서, 또 시간을 억지로 내서 하는 유튜버로서, 좀 아쉽다, 좀.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거는. 그리고 이제, 본업을 하다가 오니까 늘 피곤하고, 또, 이게 막 스케줄을 맞추는 게 어려워요. 이게 또, 정기적으로도 나와야지 또, 제 채널을 봐주시는 구독자분들한테 또 좋은데, 또, 이게 안 나오면 또 문제가 되잖아요. 또, 이렇게 뭔가, 약속을 좀 어기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그런 면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장단점을 두 개 비교해 보면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뭔가 저도 이제 이런 세세한 얘기를 물론 학교 수업에서는 하지만 조금 더 쉽게 얘기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생각이 좀 더 어떻게 더 설명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요. 유튜버는 모든 청취자분들이 모든 구독자분들이 쉽게 알아들어야 되니까 그거를 좀 고민하는 거. 근데 거기서 저도 얻어지는 게 있다. 뭐 이런 게 생각이 드네요. 이제 수업 시간에 다 봤다 뭐 이렇게 얘기한 분도 있고 어떤 학생은 이제 어머니가 팬이시래요. 이제 열렬하게 성취를 많이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자꾸 술 배웠냐고 물어보셔갖고 이제 너 수업 시간에 술 배웠냐 알코올에 대해서 그러니까 안 배웠다니까 내가 더 잘할 거다 막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재밌었어요. 예. 사모님은 어떤 반응이셨어요? 우리 제 아내는 이제 집에서 이제 설거지 같은 거 할 때 이제 이거 틀어놓고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뭐, 좋아하죠. 좋아하고 뭐, 그런데 이제 가끔 이제 피곤하다고 그러면, 조금 안타까워 하는 마음이 있어 하는 것 같아요. 네. 사모님 출연 욕심 없으세요? 없습니다. 그, 같이 올라 그랬는데, 근데 별로 오고 싶지 않다고. 그러니까 나오고 싶지 않다고.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네. 아마 이게, 익명성이 중요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얼굴이 이제, 저는 이제 얼굴이 알려지는 게 좋은 점도 있고, 뭐 제가 그만큼 유명하지는 않지만 가끔 알아보신 분들이 있어요. 아주 가끔씩. 그러면 불편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내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예. 요즘에 이제 아침에 루틴은 이제 그 얼마만큼 많은 댓글이 달렸는지, 를 확인하는 게 좀 가끔 있고요. 원래 아침에 일어나면 시원한 물 먹고 그다음에 샤워하고 이제 일주일에 한 세 번 정도는 수영을 이제 샤워를 안 하고 수영을 해서 가서 수영장에서 샤워하고 이제 수영을 하고요. 나머지 날들은 샤워하고 옷 빨리 입고 이제 출근하는 거죠. 저는 좀 일찍 출근해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기도 하고 또 일찍 출근해서 또 아침에 뭔가 좀 정리하고 좀 자잘한 본업의 일을 좀 해야 되고 월요일 금요일은 이제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본업하다가 부검을 하고요. 그 화요일은
좀 여유가 있는 날이고요. 수요일도 좀 여유가 있고요. 목요일은 이제 관악 캠퍼스에서 강의하는 날이라 좀 바쁘고요. 뭐 그러다 보면 아침에 저는 토요일 일요일도 일찍 일어나요. 똑같이 1년 365일 5시 40분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서 하는 일이 똑같아요. 유튜브 댓글 한번 보고 샤워하고 이제 출근하려고 준비하고. 예, 재미없죠 삶이. 예. 한 8시쯤 집에 들어오면 8시부터 이제 밥을 좀 먹고 그러면 한 8시 반? 그러면 텔레비전을 좀 보다가, 예, 그 다음에는 책을 좀 읽을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내랑 좀 얘기를 할 때도 있고, 주로 이제 아이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10시부터는 각자의 시간, 뭐, 인터넷도 보고, 뭐, 책도 읽고, 요즘에 제 아내가 생애 한가운데, 루이제 린저의 생애 한가운데를 읽더라고요. 저도 옆에서 유튜브 하기 좀 모아여서 유튜브 채널인데 유튜브를 디스하고 있네요. 근데 뭐 책도 좀 읽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뭐 그냥 일상이 삶이 스트레스죠, 뭐. 스트레스가 없는 삶이란 없고, 다만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고 또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인데, 저는 뭐 스트레스가 없는 삶은 오히려 수명에 지장이 줄고 건강에 지장이 준다고 생각하고요. 적절한 스트레스는 건강이라든지 어떤 삶에 어떤 뭐라 그럴까? 자극제라고 생각해서 그냥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뭔가 압박을 받거나 뭔가 좀 급하거나 일이 좀 밀려 있거나 이럴 때는 그냥 마음속으로 또뭐 지나가면 나중에 회상하면 또 괜찮아지겠지. 마음이 흥분하거나 또갈뭐 마음속이 조금 불안하거나 이러면 일이 더잘안 돼요. 잘 아시다시피 원래 마음이 조급할 때 하는 일들은 다 실수가 연발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러지 말자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이죠. 뭐 딱히 이제 뭐 스트레스 해소법은 운동 중에 이제 제가 수영을 좋아해서 수영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좀 해소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이제 수영을 되게 느리게 하거든요. 천천히 이제 레인을 보면서 아래 바닥이 푸른색이거든요. 뭐 수영장에 레인이 그렇잖아요. 보면서 되도록이면 멍을 때리려고 아무런 생각 안 하고 왔다 갔다 한 50분 정도 왔다 갔다 하면 마음이 정리도 되고 또 불안과 근심도 조금은 억눌러지는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불안과 근심이 많으세요? 누구나 다 있지 않나요? 그런 게 없는 사람도 있나요? 누구나 행복해 보여도 사실은 그 안에 자신만의 불안이나 갈등, 뭐 긴장 또는 스트레스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재용 삼성 회장도 없을까요? 있을 거고 누구나 다뭐 없는 사람, 안 유명하고 돈 많은 사람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갈등이나 스트레스는 또 마음속으로 불안함 이런 거는 태생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어서 당연히 많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냥 일이 많아서 일이 밀리면 불안해요, 많이. 왜냐하면 이제 일을 안 해주면 누군가 피해를 볼 수도 있고, 또 제가 하는 일이 또 제때제때 나와야 되는 일도 맞고, 또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혹시나 다른 사람에게 뭔가 도움을 줘야 되는데 약간의 해가 될 때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거를 생각할 때는 다 그런 게 스트레스죠. 뭐 일상에 스트레스는 늘 있어요. 그건 뭐 지금까지 없었던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중2 이후로. 예. 아주 잠을 푹 자본 적도 가끔씩만 있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늘뭐 뭔가 내일 뭘 해야 되고 또 오늘 일을 약간 후회하기도 하고 또 내일 또 다가올 일에 대해서 걱정도 하고 그게 인생 아니겠어요? 누구나 똑같다. 우리 어렸을 때 많이 폈죠. 우리 대학교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대학 들어왔을 때는 다 폈어요, 거기다. 누구나. 뭐 당구장 가서 피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핀 경험 많죠. 네. 언제 끊으셨는지 끊으셨나요, 혹시? 그렇죠. 그게 언제 끊었죠? 아기 낳았을 때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끊으신 지한몇년 정도 몰라, 안 세워봤는데 잠깐만. 한 20년 되지 않았을까요? 되셨어요? 교수님 그럼 오늘부터 끊자 하고 딱 끊으셨어요? 아니요. 여러 번 실패했죠.
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자의로 끊을 수 있는 확률은 5% 미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물의 힘을 빌리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연병원, 그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금연 전문 치료병원을 찾으셔서 상담하시고 약물 치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별히 챙겨 먹는 거. 많이 건강기능식품은 뭐 저기 그것이 알고 싶다 PD님도 물어보시고 막 그러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저명하신 박사님들이 다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먹어서 뭐 나쁘지 않으면 또 마음의 위안도 되고 또 경제적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크게 비싸지 않다고 생각하면 사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래서 뭘 먹냐면 아침에 프로바이오틱스 예, 프로바이오틱스도 먹고요. 비타민C도 먹습니다. 가끔씩 생각날 때마다. 뭐 꾸준히 뭐 우리 이왕재 교수님 제 옆방이었는데 이왕재 교수님이 이제 굉장히 강조하시는 고용량 그렇게는 안 먹는데 그래도 뭐 저한테 맨날 이렇게 고려 그 특정 상표 비타민C를 선물을 많이 주셨어요. 예전에. 그래서 뭐 그거 갖다가 집어 먹기도 하고 또 먹으면 좋을 때도 있어요. 피곤이 풀릴 때도 있고. 그래서 비타민 종류, 비타민 B군도 가끔씩 먹고요. 꾸준히 먹는 건 프로바이오틱스, 그 다음에 비타민 C 정도는 그냥 그 정도면 꾸준하다고 생각하고, 비타민 B도 가끔씩 뭐 며칠에 한 번씩 먹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게. 집에 이제 끓이지 않고 그런 게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부검 현장을 보면 안 보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보통 일반인 분들은 사실은, 뭐 부검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인체를 뭐 아주 훼손하는 건 아니에요. 온전히 이제 잘 봉합을 해드리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상시 절대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니까 끔찍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정신적 외상,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 보여드리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가끔 이제 유가족분들이 옛날에는 보면 안 되겠냐. 자신의 가족에. 근데 제가 이제 보지 말라고 마음속에 나중에 잔상이 크게 남아서 좋지 않다. 좋은 모습으로 기억하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그대로 원상복구 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 중간 과정에서 조금은 부검이라는 것 때문에 떠나보내는 가족에 대해서 또 많이 슬퍼할 수 있으니까 얘기하는데 저는 뭐 개인적 저한테는 잘 맞아서 그런지 저는 이제 이게 남을 도와주는 일이고 또 이게 도움이 되는 분명한 방법이고 과학적인 방법이고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거 자체로는 저는 뭐 트라우마를 받은 적은 없고요. 제가 제일 처음 이제 해부를 본 거는 당연히 본과 1학년 때 해부학 실습인데 그때는 이제 그게 공부라고 생각하니까 또 이제 많이 강조하시는 게 그때 교수님들이 이 기증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숭고한 마음으로 기증을 하셨는데 이거를 뭐 끔찍하다거나 뭐 아우 싫어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분들의 기증한 의미를 충분히 살려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지 딴 생각 품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셔갖고 그때도 괜찮았고 부검 직접 하는 것도 구경했을 때도 이제 우리가 도움을 주는 거다라는 이제 스승님들의 말씀 때문에서 그런지 몰라도 뭐 트라우마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게 누구나 그런 건 아니에요.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저를 도와주시는 부검을 도와주시는 분이 이제 부사관 중에 준이라는 계급이 있어요. 준이분이 아주 베테랑 부검에 대해서 베테랑이신 김준이님이 계셨는데 그 준이님이 은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후임자를 이제 보건계열에서 준이님을 또 이제 대전에서 모셔서 이제 하게 됐는데 그분이 일주일 하더니 못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못하겠냐고 여쭤봤더니 밤에 꿈에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제 그런 부담감, 정신적 부담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저 그때 많이 느꼈죠. 왜냐하면 저는 그 전에 이제 군대를 거기서 오래 있었으니까 군의관 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하면서 한 번도 그렇게 느낀 적이 없는데 그렇게 느낀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트라우마가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일반 분에게는 보지 마시라고 그래요.
제가 뭔가 가려질 수 있는 사실을 진실에 밝혔을 때 뭐 그럴 때 가장 보람이 있죠. 예를 들면 이건 아무리 해석해도 부검상 어떤 특정 범죄가 일어났는데 계속 부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해자, 피의자가 피고인이죠. 이제 형사 재판이니까. 근데 이제 그 피고인이 나중에는 이제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게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변호사가 태세를 전환합니다. 아, 그러면 인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할 때 마음속 깊이 좀 짜릿한 느낌, 보람찬 느낌 뭐 그런 게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벗어날 수 없는 행동인데 이걸 안 했다고 자꾸 우기니까 이제 그럴 때가 제일 보람 있고 그래요. 그래서 법정에서 범죄자가 적절한 형량이라기보다는 적절한 법의 심판을 받을 때 아마 검사님도 또 형사님도 보람차겠지만 그걸 담당한 법의학자도 보람차게 느껴집니다. 예. 글쎄요, 저는 뭐 다른 일을 했을 때 또 제가 발휘할 수 있는 게 뭐였을까 궁금은 무척 해요. 예를 들면 개업을 했으면 어땠을까? 또 다른 과에서 학교에서 근무했으면 어땠을까? 왜냐하면 이 법의학이 혼자 하는 게 많아요. 논문 쓸 때도 혼자 써야 되고 뭐 할 때도 혼자 하고 뭐 할 때도 혼자 하고 이러니까 그때는 아, 저거 했으면 조금 편하겠다 이렇게 생각도 들 때도 있긴 하지만 이게 뭐 후회라기보다는 궁금함? 내가 또 개업을 했으면 어땠을까? 제 친구 중에 이제 개업으로 아주 막 성공적인 삶을 사는 친구가 있는데 어땠을까 나도 뭐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은 있죠. 그래서 후회라기보다는 궁금함? 또 뭐 그런 거가 아닐까 싶어요. 그때도 마지막까지 정형외과랑 같이 고민을 했어요. 정형외과를 했으면 지금쯤은 이제 뭐 허리나 어깨나 무릎이나 척추나 뭘 했겠죠. 그 중에 하나를. 근데 이제 정형외과 의사를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감염내과? 뭐 어울리나요? 정형외과 의사로? 잘 어울려요. 많이 잘 어울려요? 저 목디스크인데. 사실 안 믿습니다. 예, 뭐 귀신이나 이런 거를 안 믿는다라기보다는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죽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는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제가 따로 안락사 얘기를 제가 지금 책을 쓰고 있고요. 또 안락사, 의사졸업 사망,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거를 이제 한국인의 생사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해야 되나를 책을 한 3분의 1쯤 반 조금 안 되게 썼는데 아직 그때 완성을 못했는데 올해 내에는 완성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때 함께 사실은 그 유튜브 주제로 제가 킵해두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가끔 댓글 보면 존엄사, 안락사, 뭐 의사 조력 사망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아주 자세히 정리해준 분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제가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잘 모르시기도 하고 용어도 헷갈려 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역사적부터 또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나 또 한국인의 생사관이랑 같이 엮어서 한번 올해 한 9월, 10월쯤에 날이 좀 추워지면 한번 깊게 생각해보는, 왜 겨울에는 좀 깊게 생각해봐야 되는 계절 아니에요? 그래서 겨울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적 있어요. 나를 닮았다고 누가 써놔놨고 찾아봤습니다. 내가 보기엔 안 닮았던데. 그분이 훨씬 젊고, 또 뭐라 그럴까, 좀 더 슬림하고, 그 화면으로 보이는 게, 뭐 저보다는 또 좀 더 외모가 나으시던데요? 좀 젊은 분이시잖아요. 나 회 막 이런 거 어디 독도인가 울릉도인가 가서 꽃새우인가 뭐 먹는 거를 본 적이 있는데 새우 종류를 막 이렇게 저는 사실 새우 딱새우 뭐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그냥 뭐 맛있어 보이는 거 시켜서 먹는데 그분은 되게 종류도 자세히 알고 또 즐겨서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신 분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아무리 봐도 나랑 안 닮고 더 젊고 그런데 저분이 기분 나쁘겠다 뭐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술을 되게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해산물과 함께 즐기면서 제가 늘 얘기하는 소셜라이징을 하시면서 드셔갖고 흐뭇하게 봤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16가지로 나누겠어요. 그래서 질문을 보니까 제가 그게 이렇게 몰아가더라고요, 보니까. 예. 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16가지의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려고 몰아가는 면이 있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ABO 혈액형의 확장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래 안 했는데 하도 이제 뭐 이렇게 해보라고 그래서 주변에서 해봤더니 INTJ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좀 찾아보니까 제가 제일 친구가 없는, 예, 제일 소셜이 떨어지는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친구가, 이렇게 소중한 친구가 몇 명 있어서 뭐 그렇게 많은 게 필요한가 뭐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어서 어쩌면 맞을 수도 있겠다. 두루두루 막 친한 분들도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저희 그 데멘톡을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열심히는 만드는데 사실 세상에 열심히 하는 분들 되게 많으니까 저희도 이렇게 빨리 사랑을 받을지 몰랐는데 이렇게 좀 신경 많이 써주시고 또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 또 그래서 저희가 또 이런 힘을 받아서 제작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뭐 가끔은 이제 뭐 화제성 있는 거를 하고 싶을 때도 있긴 한데 꾸준히 저희 보폭에 맞춰서 열심히 여러분들께 좀 교양과 재미와 이런 거를 다 같이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